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 해창만 담소에 들어설 수상태양광시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주목을 받았는데 정작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포드면에 있는 대규모 담수호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3월 이곳에 95메가와트 축구장 100여 개 크기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안건을 군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임대료와 지역발전기금을 받고 주민들은 자본을 투자한 다음 배당금을 받는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홍보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고흥지역 민간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달 31일 임대 우선 협상 대상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부 이장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권유하고 소수의 주민들만 앉혀놓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해 어떤 사업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허위된 정보를 가지고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지금도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다시 해주라. 여론조사 해가지고 진짜 찬성이 나오면은 승부하겠다. 심지어 설명이 부족한 탓에 주민 참여형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일부 그 찬성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의미해서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많은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참여형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존폐를 전제로 한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해창만 담수호는 인근 농경지 500헥타르의 농업 용수로 쓰이고 연안의 석화 양식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 경남 등 수상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대형 녹조류가 발생하고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당 200마도 7조 된다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20%를 차지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은 자 160인과도 200인으로 효과가 있다. 예. 그럼 너무나 침수가 잦아진다. 고흥군은 주민들의 반대 주장은 알고 있지만 우선 계획대로 진행한 뒤 내년 초 시행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분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